두 친구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한 친구 머리가 굉장히 빠리빠리 잘 돌고 평소에도 낙하산 잘해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머리를 굴렸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250m 전방에 있고 시속 50km로 다가오면 아이고야 큰일이구나, 17.9초면 잡아먹히는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앉아가지고 신방끈을 묶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바보야, 17.9초 후에는 호랑이한테 밥이 되는데 신발끈이 문제냐. 그러자 이 친구가 끈을 탁 메고 나서는 일어서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알아,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과 정보가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넘쳐납니다. 우리는요 손에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쥐고 있으면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거의 모든 지식, 정보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넘쳐나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를 하고 지식이 넘친다, 그 말씀 그대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잘 적용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혜의 차원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허둥지둥대고 과연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직격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부스러지고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콱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보면요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서 지혜를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인 것이죠. 잠언 4장 7절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 얻어라. 우린 지금 야고보서를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많은 지혜들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행동해야 하는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오늘 다룰 부분의 첫 번째 문단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그 귀중한 지혜를 그러면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는다. 그 울창한 산 속에서 방향감각이 없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돈을 합니다. 막 밑으로 빨리 내려가가지고 내가 길 찾아야 된다. 막 밑으로 내려가요. 큰일입니다. 오히려 더 길을 못 찾습니다. 더 혼란에 빠지고 그 조급한 마음에 허둥대다가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반드시 위쪽을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꼭대기를 향해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 딱 어느 장소에 도달을 하면 아래가 훤히 보입니다. 저기 길이 있고 저기 민가가 있고, 아, 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구나. 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제대로 내려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고 막 허둥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가 나중에 보면 인생이 더 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길 잃은 사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듯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 주세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뒤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에도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넋놓고 있느냐?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허둥대거나 패닉에 빠지는 대신에 선한 지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지혜, 이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신하였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뭐 술 시중 둔다, 술 상무 이런 거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요 왕의 암살이, 그것도 독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어지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아주 고위 공직자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선조의 땅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침입하고 그래서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묘실이 막 파헤쳐지고 그 소식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고향 땅 가본 적도 없지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기에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너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왜 그늘이 져있냐? 만약에 요 순간에요 왕이 저놈이 나를 독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의심을 이걸 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목 달아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져 내렸고 불타고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조상이 있고 누구나 조상의 묘실이 있잖아요. 그러니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너를 그럼 어떻게 도와주랴.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할지 지혜를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선한 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도와주시고 그 말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오케이 윤허를 내려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 성민의 이 영적인 재건을 이루는 일에 참 귀하게 성공적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참 지혜를 구한 사람의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욥기 28장 23절을 보면요,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함께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IQ가 뭐 하여튼 150 막 그래가지고 샤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분별하여 아는 이 깨달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의 정의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해 드리는 영적 효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요 교인들 중에서 이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하나 판단해 보세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대했을 때 아주 어른스러운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직면해도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의 말 듣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은행의 도움도 받고 막 들쑤시면서 자기 지혜로 어른스럽게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기의 대소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죠,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 여러분 어른스러우면 좋죠. 어린아이 같으면 미숙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누가 더 사랑스러우실까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 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숙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처럼 뭐 GPS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 레이더 시스템이 없을 때입니다. 한 여객선이 붕 하면서 바다를 항해하며 그 캐나다의 앞에 뉴펀드랜드 지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딱 멈춰섰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개가 자욱해서 도저히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딱 멈춰섰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선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이 배가 토요일까지 쾌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갑니다. 선장님, 저는요 단 한 번도 평생 지금까지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꼭 도착해야 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선장님, 우리 여기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손장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수십 년 선장 노릇을 해왔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이게 벌써 수백 수천 번을 지나갔는데 이 일이 딱 안개가 끼면 꼼짝 못해요. 근데 무슨 기도하자고 자꾸 달려드니까 짜증났습니다. 여보세요, 이 짙은 안개가 보이지도 않습니까? 꼼짝 못해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승객이 말을 합니다. 선장님은 안개를 보시지만 저는 그 안개 너머에 있는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더니 이분이 갑판에 탁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아시죠? 저 토요일까지 쾌백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제 상황과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꼭 5분 내로 이 안개가 거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선장이 코웃음을 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그 기도를 한 지 5분 이내 갑자기 안개가 싹 사라졌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 선장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 토요일에 쾌백에서 집회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지난 여러분 이틀 전에 금요 활력 체력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로 기도에 대해서 동기부여하는 성경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임금을 만나고 이제 그러한저러한 대소사를 토론하고 이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임금님이 이웃나라 사신에게 입을 벌리시오! 그러면 입을 쩍 벌리면 거기에 사이즈에 맞는 큰 황금 덩어리를 입에 물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 많았어. 포상하는 거죠.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는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성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목요일에 저는 항상 이제 설교를 집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밖에는 자유롭게 설교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막 목요일에 설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더니 제 막내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웬일이냐? 아빠,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말이야 좀 전후 맥락도 알고 배경 지식도 알고 약간의 신학적인 그런 부분도 좀 알면 굉장히 읽는 데 도움이 돼. 그러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공전의 히트를 쳤던 브루스 윌킨슨 박사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꽤나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하나 저술을 했거든요.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셨다가 꼭 한 권씩 사셔가지고 성경에 도움받았어요. 한눈에 보는 성경. 너 요거 책 사가지고 읽으면서 성경을 봐라. 그러면 꽤 도움된다. 그걸 전화를 끊었어요.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제가 그냥 인터넷 서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제 아들에게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부모 자식은 역시 좀 다르네. 아빠라고 해서 또 자식이라고 그렇게 내가 빨리 해주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교 준비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딱 제가 연구해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후히 주실까요? 자녀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후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주지만 만유가 만물이 우리 하나님 것 아닙니까? 넉넉하게 차고도 넘치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아예 지혜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하나님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줄 게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 가정경제 자꾸 지금 계산이 복잡한데 자식이 자꾸 달라 그러면 부모라도 짜증이 나요. 그만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아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1,000번을 그냥 하나님을 달달 볶은 거예요. 그런데도 꾸짖지 않고 지혜의 왕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와 귀까지 얹어서 보너스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근육은 쓰면 쓸수록 건강하고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자꾸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더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풍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지혜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구하라. 한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자. 의심하지 말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올바른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다 물결 같다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래서 기도도 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눈에 보기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널뛰기 하듯이 세상 방법 붙잡는 그러한 모습,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남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죠?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조롱박이라고 하죠. 조롱박.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원숭이 손이 겨우 비집고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 쌀을 넣어놔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늘 배가 고프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본능을. 그럼 이놈의 원숭이가 그냥 냄새를 막, 어디 먹을 거 없는가 하다가 조롱박에 들어있는 쌀 냄새를 맡고 손을 넣어가지고는 한 움큼을 그냥 꽉 쥐는데 이게 빠져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 그럼 막 죽겠다고 난리를 법석을 부리는데 아무리 해도 이걸 안 놓는다는 거. 놓기만 하면 빠져나오는데 그때 사냥꾼이 유유자적 원숭이 잡는다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면 막 깍깍깍 거리면서 막 난리 법석을 부리면서도 이건 안 놓는다는 겁니다. 그 쌀 욕심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내 모습이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기도하다가도 내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양다리를 또 걸쳐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양당 간의 결정 내려라. 하나님이냐 바울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끝내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결국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그 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 된 거죠. 아브라함이 부족한 많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는 믿고 믿을 뿐더러 의심의 덫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세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붙잡아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되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목회자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늘 신뢰하고 참 이분은 참 좋은 분이야.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 생긴 것도 굉장히 목회자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품도 너무너무 좋고. 제가 야고보서 매주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할 때 한 30권 정도의 참고 도서를 이제 참조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저분의 책은 늘 들어있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설교학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65세부터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달라스 인근에. 그런데 1년 만에 2,000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급속 성장을 한 거죠, 교회가. 그날도 주일에 설교를 여러 번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지치고 진액이 빠지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제 집에 운전해서 가는데 사거리에서 딱 멈춰서는 제일 앞에 섰다는 겁니다. 빨간불. 그래서 막 피곤해서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들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파란불인가 보다 해서 무의식적으로 악셀을 밟아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혼자 붕 빨간불에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통수가 막 뜨끔하더래요. 저 옆에 뒤에 있던 차들이 다 자기를 째려보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저 중에 우리 교인도 있을 텐데 이거. 이러면서 집에 갔다는 겁니다. 한 이틀쯤 지났을 때 어느 교인이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목사님이 사거리에서 그냥 가신 거 성질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러한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언행일치 안 되는 분이다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의의 투합해가지고 이게 점점 모이면서 금요일에 항의 집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날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아주 사형장 가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겁니다. 막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러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떡합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드디어 그러다가 금요일 그날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꼭 오세요. 단둔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쫙 열면서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가 받은 응답대로 이 목에 명패를 하나 들고 들어갔대요. 이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아, 그랬더니 그 명패를 딱 보는 순간 거기 모여있던 아주 날카롭게 바라보던 교인들이 갑자기 얼굴이 확 펴면서 와! 하면서 막 박수를, 박장대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이렇게 등을 보여줘요. 등에도 그 팻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분이 먼저 돌로 치세요.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더 파한대소를 하면서 와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뻔뻔한 사람 많지만 우리 목사님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분이야. 아,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이 이분들이요, 이 목사님의 그때부터 적극적인 지지자가 돼가지고 막 교회 부흥하고 막 목사님 사역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척수인돌 목사님께서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하고 나 이래서 저래서 막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또 그게 기화가 돼가지고는 이게요 일파만파 이런저런 사람 다 여러분 만족 없잖아요.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하면서 이게 큰 1년밖에 안 된 2,000명이 갑자기 급조가 된 교회니까 여러분 온갖 사람들 다 있을 텐데 이 큰 교회 시험과 환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자기 생각 꺾고 그렇게 나가니까 위기가 변화하여 기회가 되는, 오히려 선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처할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의심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선한 지혜와 선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우리 나아간다면 우리 반드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아, 하나님 정말 옳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구나, 날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 힘차게 인생길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